안녕하세요. 꽃피는 아오씨입니다. 요 아이는 백합 문주란이라고 하는데요. 문주란처럼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백합 문주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꽃을요, 4, 5등 해도 못 보고 작년에도 못 봤는데요. 올해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아주 뭐 이거 뭐 횟수로는 만 2년이지만 이게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피는 거죠. 구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해서 옆에 아가야도 요렇게 탄생이 돼 가지고 요렇게 있답니다. 아주 이걸 꽃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요 백합 문주란 꽃대를 요렇게 올라와서 꽃몽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곧 요렇게 꽃을 볼 수 있겠어요. 자, 요거는 꽃 피는 호야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이 피는데요. 꽃이 제가 간간이 좀 피고 있었어요. 요렇게 여기 이제 요런 데에서 요게 꽃 핀 자리에서 꽃이 다시 피어요. 이렇게 밑에 이제 꽃이 한 7, 8송이 피었고요. 지금도 요렇게 해서 여기 어느 정도 요렇게 해서 꽃몽울이 요렇게 맺혔죠.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긴 거 길게 돼서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자르시는 게 아니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돼서 다시 감아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다시 감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길다고 해서 잘라버리시면 이제 꽃 못 봐요. 꽃이 안 와요. 요런 세 줄기에 요런 데에서 다시 또 꽃몽우리가 생겨요. 요렇게 볼록하게 요렇게 생기면 주로 요런 데에서 꽃몽우리가 생기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하시고요. 꽃이 요렇게 필 때는 영양제 좀 올려 놓으셔야 돼요. 저도 요렇게 영양제 조금 좀 올려 놨어요. 평상시에 그냥 요렇게 키우시다가 꽃몽우리가 요렇게 생기잖아요. 요렇게 생기면 올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지금 늘어져 있죠. 정리를 못 해줘서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키우시면 이제 요렇게 해서 정리해서 단정하게 요렇게 해서 정리 가지런히 해주시면 됩니다. 장마철에보다 지금요 스카프가요 오히려 장마 기간보다 지금 조금 좀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면 어때요? 탄력이 이렇게 있죠. 뽀송뽀송하게 키우고 있어요. 요렇게 키우니까 오히려 더 생기가 나는 것 같아요. 장마기간 때는 막 시커멓게 이렇게 물러 들어가는데 보시면 어때요? 요렇게 옮겨 놓은 것도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있죠? 지금 요런 것도 어떠세요? 꽃이 이렇게 짙죠? 너무 크면 조금 잘라주세요. 요게 햇볕이 쨍 날 때 잘라주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장마 때 이게 막 이상이 생기는 거지 햇살이 쨍쨍 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거의 다 뭐 생기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요즘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거 이제 다 털고 분갈이 한 건데요. 자, 조금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똑바로 잡아주고요. 물을요 하루에 한 번씩 막 상면으로 막 제가 막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대로 다 괜찮은 모습이에요. 이런 것도 꼬독꼬독해졌죠. 이렇게. 근데 장마지면 또 그런데 장마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나요? 아이고, 남부에는 뭐 엄청 덥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때요? 햇볕이 쨍 나니까 괜찮아지죠. 이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햇볕이 나니까 조금 좀 회복이 되는 요런 추세입니다. 야, 이 프리티 터틀이요.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우유엽처럼 요렇게. 여기 보세요. 안에요. 꽃몰이 요렇게 많이 들었어요. 꽃이 이제 그래도 조금 좀 많이 올라왔죠. 쭉 하고. 알갱이 영양제 좀 제가 조금 좀 올려놨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조연초는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새순이 많이 나왔죠. 요런 끝에서부터 이제 꽃이 오기 시작합니다. 키리타, 타미아나. 자, 이렇게 해서 꽃이
그동안 많이 피었어요. 많이 이렇게 잘라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묵은 거예요. 작년에 거라 어느 정도 이렇게 나무 수형으로 목대도 있어요. 이렇게 작지만요. 여기 좀 보세요. 조금 좀 여기가 밑에가 목질화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신닝기아 엔릭스라고 합니다.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많이 피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 꽃이 너무 많이 피어서 막 이렇게 늘어지고 있네요. 흔들흔들. 꽃대가 너무 많이 매달려가지고요. 요즘 미니 바이올렛이 정말 많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햇볕이 1시간 반 정도 들어오는 요런 장소인데요. 엄청 많이 피고 있죠? 여기 드르드르 이렇게 피고 있고요. 아가판사스 이렇게 해서 꽃이 이렇게 하나 올려왔고요. 자, 요거 분홍 능수화.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자, 요거는 청사초롱 아부틸론인데요. 아부틸론이 진딧물이 많이 생긴다고 댓글에 그러시는데요. 요 진딧물이 요 끝에 생겨요. 여기에 세잎에 보드라운 순을 좋아해서 요 끝에 요렇게 생기는데요. 방제를 한 열흘에 한 번씩 방제를 해주면 안 생겨요. 저는 미리미리 막 방제를 합니다. 요런데 보세요. 하나 깔끔하게 요렇게 자라고 있죠. 스프레이로 다이충을 쳐야 돼요. 이거는 그 저기를 치는 게 아니라 균팡이 아웃을 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K를 쳐야 돼요. 요 아이는요. 그거를 치면은 요렇게 깔끔하게 하나도 없이 요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요쪽에 끄덤 엄청나게 이렇게 피고 있죠. 끝에 요런데 새순에서 고게 그 벌레가 그 끼어요. 진딧물이. 그 진딧물 빼고는 뭐 키우기가 아주 정말 무난한 아이입니다. 방제를 스프레이로 요렇게 쪽쪽쪽 해가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자, 요즘에 물들을요, 보통 보면은 스카프도 그렇고요. 너무 쨍쨍해갖고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요. 구근식물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매일 주시면 가습됩니다요. 가습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세요. 그 제가 여기 우리 집은 여기가 햇볕이 그 통풍이 잘 되잖아요. 사방에 뚫려 있어가지고 그래도 요거 한 3일에 한 번씩 이쪽 라인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구근식물들은 물을 늦게 줍니다. 나머지들은요, 뭐 매일 줘야 됩니다요. 바위달매가 오늘은 많이 이렇게 피었네요. 매일 또 새로운 꽃이 피어요. 아가판사스도 이제 많이 피었습니다요. 피는 가정에 이렇게 꽃이 예쁜 이런 아이들입니다. 많이 더워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밤에는 올림픽 보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테고요. 아, 딱 소리, 매미 소리 엄청 크게 들려요. 소음처럼 들립니다요. 밤에는 또 저기 올림픽 보시고 아침잠 또 늦게 또 일어나시고 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요. 뭐 휴가들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3박 4일로 잠깐 휴가 갑니다요. 내일 일요일날 갑니다. 멀리 비행기 타고 갑니다. 요즘 능사가 많이 피네요. 타인 자스민도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핍니다요. 작년에 이렇게 키우던 건데요. 꽃몽울이 이렇게 많이 맺혔습니다. 안 핀다고 댓글에 많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이거 햇살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꽃 분화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햇살이 굉장히 많은 장소 있죠. 이쪽 장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좀 옮겨주세요. 도라지 꽃은요, 피고지고 합니다요.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요거는 꼭 풀 같은데요. 꽃이 피려나 싶어서 여기다 하나 요렇게 심어 놔 봤는데요. 꽃이 요렇게 피네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끝에 이렇게 노란 별꽃이 이렇게 핍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뭐 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주 노랗게 많이 핍니다. 꽃모으리 많이 와 있어요. 하브란서스가 이렇게 오늘은 꽃을 하나 이렇게 올려주네요. 이쁘죠? 자, 요거는 빨간색이 아니고요. 핑크색으로 저는 핍니다. 혹시 빨간색으로 피나요? 흰색하고 핑크색하고 요렇게 피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라색은 아직 안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무궁화에 여기 개미가 지금 이렇게 달려들었어요. 개미 퇴치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보통 비 올 때 이렇게 보면 개미가 막 개미집 같은데 이런 데 막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개미집을 따라가가지고 보통 보시게 되면 토양 살충제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 토양 살충제를 개미집에다가 뿌려요. 굉장히 개미가 많았는데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2,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미가 지금 많이 줄었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몇 마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런 거는 다이충 쳐가지고 좀 쫓아보세요. 여기 몇 마리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아유, 색감이 이것도 굉장히 또 예쁘네요. 요거 무궁화 올해 이렇게 하나 새로 들여봤어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임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9월달쯤 돼가지고 자리 잡아서 이렇게 노지에 심어주려고요. 부처꽃이 지금 요렇게 피네요. 엄청 덥습니다. 8시 조금 지났는데도요. 후끈후끈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